어제 머릿말 한 페이지에서부터 했습니다. 오늘은 4페이지 1심에서 진여와 생멸 두 가지 부문이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침진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침진여는 1심에서 진여문 생멸문 글씨가 좀 굵게 안 나오고 뭐요 백목이 좀 가늘어요. 일심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신생멸문 아니 신진여문 또는 신생멸문 이렇게 두 가지 부문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침진여와 침생멸 묘하게 되어 있죠. 우리의 한마음은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그런 자체가 하나이면서 그러니까 일체만연이래요. 자체 본체는 하나지만은 작용은 만 가지로 작용합니다. 일체 만용.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내가 독특하게 쓴 거요. 때나 대승 기신론에서 설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의미로 본체는 하나지만은 마음의 본체가 뭐 여러 개가 아니라 본래의 면목은 하나지만 그 작용은 묘용은 만 가지란 말은 많다는 말이죠. 억만 가지 천차만별 그러한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요 만용이 바로 신생멸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멸문을 설명할 때는 신진여문보다 더 많이 설명이 많은 거죠. 그래서 생멸문의 본체가 진여죠. 신진여문. 묘하게 되어 있죠. 마음 자체는 청정 본연에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라요. 상대성이 아니에요. 마음의 본체는 그것을 일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마음이 진실하고 여여하다 해서 신진여 문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로 부문으로 이제 갈라서 분류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문자를 붙인 거예요. 동문 있고 서문 있고 남문 있고 북문이 있듯이 눈은 원래가 보는 그 자체는 하나지만은 둘로 갈라졌죠. 양쪽은 귀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러나 보고 듣는 것이 눈과 귀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이 뇌 속에 들어가서는 하나입니다. 본래 하나에서 벌어지면은 둘로 나타나고 둘이 근본으로 돌아가면 하나예요. 이 사람 몸의 신체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마음도 일심이라고 하는 한 마음인데 한 마음에서 분류를 하다 보면은 신진여와 신생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두 가지로만 했지만은
사실은 두 가지뿐 아니라 본체는 하나이면서 천 가지, 만 가지, 억만 가지, 8만 4천이라는 말도 나오죠. 8만 4천 법문, 8만 4천 번뇌, 8만 4천 마음 작용. 그것을 그냥 만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만 가지 작용. 작용은 만 가지지만은 본래의 면목은 이 채자를 내가 간단하게 쓴 거예요. 요 채자, 본체, 몸채자, 신체라고 할 때, 육체 할 때. 그래서 본체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 귀신론은 굉장히 근본적인 핵심 요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본래의 마음 자체는 일심이다. 일심을 능엄경에서는 청정 본연하다 했죠. 청정 본연한데 어찌하여 산화돼지가 생겼느냐라고 그 불운하께서 질문을 했죠.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한 것이 청정 본연하지만 그러나 산화돼지는 만 가지 작용으로 나타난 거죠. 청정 본연한 그 마음자리는 일체고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한 마음이죠. 한 마음에서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이 몸통은 하나인데 손도 둘로 나타나고 발도 둘로 나타나 묘하게 잘생겼죠. 코는 하나인데 겉으로 하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콧구멍이 두 개죠. 콧구멍이 두 개라도 속에 들어가면 도로 하나요. 그래서 말부와 일리라 그 종말 말단에서는 다시 합해서 하나의 진리가 된다. 말부합 이 일리라 하나의 이치가 된 거요. 유교나 도교나 역학이나 성리학이나 말할 것 없이 말단은 천차만별로 여러 가지 억만 가지 숫자가 많죠. 일직일체 다지길. 그래서 내는 일다 법문도 이러한 원리죠. 화엄경이나 법성계에서 일다가 나오죠. 일과 또는 다. 이런 단순한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고 본체는 하나지만은 작용은 선악무기 삼성도 있고 탐진치 삼독도 있고 좋아하고 싫어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작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라고 그래요. 화엄경에서 일다 일직일체 다지길 일미진중 한시방 일미진중도 하나지만은 사실은 미진이 하나지만 미진 하나에서 모든 그 분자나 전자나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집안하면 억만 가지 이 물체가 나타나죠. 그래서 만물 유교나 도교나 우리 동양학에서 천지 만물이라고 하죠. 하늘과 땅 천지 안에 가령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광물도 있고 인간도 있고 여러 가지 만 가지 물건 만물이라고 하죠. 천지 만물 천지 만물이 바로 다요. 그게 바로 일직일체 다지길 또 많은 것이 많은 것을 말단이라고 하는데 본말할 때 본어 상대적인 말이 끝말자 절도 본산이 있으면 말사가 있죠. 말사가 더 숫자가 많죠. 고운사는 하나라도 고운사에 딸린 말사가 여러 개 아니요? 여러 수십 개죠? 그렇지만은
말이 종말 말단이 다시 합해서 하나의 이치가 되는 거죠. 일리가 바로 일심이요. 한 마음이고. 여기서 말하는 말은 만물을 말한 거죠. 만 가지 물건, 만물, 천지 만물. 천지 만물이 원래가 도자리에, 하나의 도에서 천지 만물이 파생된 거죠. 묘하게 됐죠. 그래서 그 자리를 대승 기신론에서는 일심이라고 했고, 일심을 또 다른 말로 중생심이라고 했죠. 요 기신론에. 열애장이라고도 했고, 그 자리를 하나의 도라고도 합니다. 일심을. 일도. 일도라는 이것은 정도, 사도 이렇게 분류되는 그 도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정도와 사도도 본래의 하나의 도에서 나왔다. 우리 일심의 대명사가 일도라고도 해요. 또 법구경에서는 일법이라고도 하고 하나의 법. 만법이 하나에 돌아간다 그 말이 말부합 일리죠. 만법 규일. 만법은 말이고 말이 바로 만법이죠. 그러면 만법이 말단이 다시 합하면 하나의 원리, 하나의 이치가 된다는 것은 만법 규일의 도리죠. 만법이 하나에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서 일심에서 결국에 천차만별 모든 그 우주 만유가 형성이 된 거죠. 그걸 기신론에서는 신진연문과 신생멸문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왜 두 가지로 했냐면은 마음 자체가 본래 청정 도연한 자리를 신진여로 이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본래 청정하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절대적인 진리이지만은 거기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그것을 신생멸문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신생멸문은 상대성 원리고 신진여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절대성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나 뭐 동양 철학이나 다 철학은 절대와 상대입니다. 따로 없어요. 이 대자 절대성. 상대가 끊어졌다 해서 절대성 절자를 쓴 거죠. 그래서 절대성과 상반되는 그 말을 철학에서 상대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써도 되죠. 기다릴 때자 상대성. 또 이 대자 대할 때자를 쉽게 쓰면 이렇게도 쓰고 상대성 원리 절대성 원리. 그래서 어제 그 설명한 것은 3페이지 했고 오늘은 이제 4페이지에서 신진여에 대한 것을 여기 머리말에서 말합니다. 진여문에서는 신진여 불변과 수연인 말단한 진여와 말에 의지한 진여. 그런데 그까지 신진여를 설명할 때 두 차례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대승 기신론에서 신진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재차 또 자세하게 상대의 성과 같이 재차 설명한 것이 진여상을 진여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진여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여상에서는 여실공과 여실불공 둘을
말했단 말이에요. 여실공이 나와선 실답게 진실 그대로 진실과 같이 여여하고 진실한 바로 그러한 공돌이 그러한 본래 마음이 텅 빈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실공과 여실불공 어제 이걸 말했죠. 공연회장 불공연회장으로 그래서 진공묘유 진공은 여실공이고 묘유는 또 반대적으로 여실불공이래요. 여실 두 글자는 내는 진여와 같은 말이요. 진여를 다른 말로 할 때 여실이라고도 해요. 여자는 내나 진여라는 여자고 실은 진실이라고 하는 실자고 내나 여실이나 진실이나 진여나 글자만 조금씩 바뀌었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생멸 분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 3차, 1차 설명하고 2차 설명하고 3차 설명을 했는데 신생멸 분에서는 신생멸 붙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생멸 인연을 말했고 또 세 번째 가서는 생멸 인연상 그것이 생멸 인연상을 둘로 나누면은 거칠은 상태와 거칠은 모습과 또 섬세한 미세한 그 모습 그래서 가로해가지고 추상세상 진여가 아니라 이건 생멸 아니요? 생멸을 1차 2차 3차 설명할 때 3차에서는 생멸 인연상 처음에는 신생멸을 설명하고 1차는 2차는 이제 생멸 인연을 설명하고 제3차는 생멸 인연상 상자가 붙었죠. 그래서 생멸 인연상에서는 추세 두 가지를 밝힌 거죠. 생멸 인연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의와 육념심이 거기서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7식은 의라고 하지요. 제8식은 심이라 하고 심의식 할 때 식 할 때는 제6의식은 식이라고 하죠. 심의식 할 때 귀신론에서 심의식이 다 나오지요. 원래 능가경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귀신론에서도 능가경을 소위경전으로 해서 논을 쓰시다 보니까 그와 비슷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이비분에서 그야말로 법과 의를 설명하시고 법이란 것은 내나 일심법이죠. 예? 의는 이제 최대 상대 용대 산대하고 또 대승의 대와 승 대승 귀신론 했으니까 대의 의미도 설명했고 승의 의미도 이비분에서 대충 이비분에서 한 것은 집으로 말하면 기둥과 대들보 걸쳐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해석분이 제일 복잡하죠. 귀신론에서. 귀신론에서 해석분만 제대로 잘 해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5분 중에 처음에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 5분도 굉장히 잘 설명을 하신, 이렇게 강령을 다섯 가지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인연분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비분. 세 번째 가서는 해석분. 머릿속에 딱 외워버려야 돼. 목차에 다 나오죠. 해석분이 제일 복잡해요. 장자 남화경 대칠편에도
재물론이 제일 복잡해요. 재물론을 제대로 잘 독파할 수 있으면은 소요유나 그 밑에 대종사편이나 대종사란 말이 장자에 나온 말인데 우리 불가에서도 대종사 그 계급도 법계 유계질서 그 법계에도 대종사라는 것이 있죠. 대덕 무슨 대종사 종사 대종사 하듯이. 그런데 대종사편이고 인간세고 양생주편이고 또는 소유편이고 재물론이 가장 많고 가장 어려워요. 장자 남하경에도 그와 같이 기신론에서도 세 번째 해석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 가서는 수행 신신분. 다섯 번째 가서는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 번수 이익분. 닦으면 이익이 있다고 이제 권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권수라 수행하기를 권하는 거죠. 수행하면은 이익이 있다는 것을 마명보살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분이라고 그래요. 기신론의 오분이 인연분, 인연분은 서론과 같고 머릿말. 그 다음에 권수 이익분은 결론과 같죠. 매질결자 결론, 서론 결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이거요. 이 세 가지가 본론이요. 기신론의 본론은. 옛날 사람들도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마지막 끝을 맺는 것은 결론이죠. 불교도 그렇게 경전에 나오죠. 서분, 정종분, 유통분. 서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서론입니다. 경전에. 또 유통분이 여기서 말하는 결론이고. 그리고 본론이 이제 이 세 가지가 본론인데 본론이 이비분에서부터 해석분, 수행, 진심분. 그런데 해석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걸 봐가지고 모르면은 공부하기 힘들지요. 나는 근데 처음에 누가 제대로 잘 가르쳐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나 혼자 책을 보면서 얼마나 독학하면서 고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신론이나 경험경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강의한 그것을 낼 때 여기다 중점을 두고 기신론, 뭐 등원경, 금강산매경 가장 어려운 것부터 강의한 것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해석분은 이제 현시 정의, 정의를 현시하는 거. 나타내 보이는 거. 발을정자 정의. 여기서 정의나 이비분 그거 이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대치 사집. 상대할 대자요. 대할 대자. 삿된 집착. 아집 법집 같은 거. 그것을 사집이라고 그래요. 정의라는 것은 저 위에서 이비분에서 말한 법과 의의 언내나 바른 그 기신론의 발을정자 진정한 그 법과 의 오늘자.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대치 사집 삿된 집착
원래 무화인데 무화를 모르고 나라고 나가 있다고 고집을 하는 아집 같은 거. 또 법이 우주만 법이 다 공한 건데 공한 것을 모르고 법이 있다라고 샀던 그 사견을 가지고 집착을 하니까 아집 법집 두 가지를 사집이라고 했어요. 아집과 법집. 불교에서는 집자가 별로 안 좋아요. 사회에서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집사라고 하죠. 기독교도 집사가 있죠. 그러나 불교에서는 아집이고 법집이고 이런 것은 다 안 좋은 사견입니다. 사견에 해당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대치 사집하고 그 다음에 분별. 발취도상. 길발자요. 발취도상. 이건 상당히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분별은 제일 나중에 해석합니다. 분별, 발취도상. 대나 여기서 말한 도가 법과 의요. 요거는 이제 분별을 제일 나중에 해석하고 발출한 말은 발심이라는 것을 생략했어. 발심에서 초발심, 초심, 발심 나오죠. 마음을 일으키는 것, 마음을 내는 것을 발심하고 이 출한 말은 취향한다. 그쪽으로 향하는 나아갈 취자. 요게 생략된 거죠. 발심 취향을 발취라고 했어요. 어디에 취향을 하느냐. 발심을 하여 어디에 나아가느냐. 나아가는 것이 취향이. 여기서는 나아갈 취자요. 그래서 도에 나아간다 말이에요. 정도에. 팔정도 같은 거. 내나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 법에, 법을 읽어서 도라고도 하지요. 도상에, 발심하여 도상에 나아가는 것을 설명한 거란 말이야. 분별이란 말은 설명한 거. 그래서 발심하여 도에 나아가는 취향하는 그런 상태를 그것을 분별한다. 그걸 해석한다 말, 설명한다 그 말이요. 그게 이제 세 가지라요. 요 해석본에는. 해석본이 세 가지로 나오죠. 복잡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나와요. 현시 정의와 대치 사진. 현시 정의에 보면은 진여문, 생멸문, 구상 차제가 다 구상을 설명한 것이 현시 정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중생들이, 범부 중생들이 모르고 착각과 오해를 일으키는 사견을 내는 그 사집을 대체하는 것이 두 번째 나와요. 간단해요. 이건 아집과 법집을 떠나면 된다라고 아집, 법집이 본래 있는 게 아닌데 법무들이 번뇌를 일으켜서 착각, 망상을 일으킨 것이 사집이라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별 발취도상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분별 발취도상에서는 제대로 수행해서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 가는 그러한 법문이요.